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Time A B D E F.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냐고? 이게 다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인 건가? 어쨌든 뭘 의미하는지 맞히는 거니까. 재밌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추천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겠지. 너무 단서가 없지 않나? 아, 뭐지? 윈디 감이 와요? 네. 롱 타임 노 씨. 아. 아, 근데 어렵다. 야, 이거 되게 하이 어렵다. 이거는 이게. 진짜 시간 줬다. 하이유머다, 하이유머. 이런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줘봐. 이런 유형의 문제들 저희 몇 개 더 준비해. 오케이, 렛츠 고! 좋아! 이런 거 재밌다, 재밌다! 렛츠 고! 메리 플러스 메리.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메리. 타일러 너무 신났다. 타일러 너무 하이퍼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병원에 뭐가 들었었나? 죄송합니다. 제발 보세요. 리듬처럼 제대로 만들었나봐요. 답이 기가 막힐 것 같긴 한데. 저게 플러스가 아닌 것 같아, 그지? 글쎄, 플러스처럼 생겼는데 나한테는. 메리 호스피털 근데 스펠링이 이상하죠. 아닌가? 메리 스펠링 저 맞지 않아요? 그 맞지 않아? 그런가? 말이라니까. 말이지 말이. 정말. 말이 타일러 말이라는 친구 한 명도 없었구나. 마라이어 캐리? 아는 메리가 없어. 아는 메리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메리. 메리 킴이라고 김마리. 김메리? 종로에 있는 김메리? 마리. 정말 최악이네. 김마리. 충격적이다. 어, 여기만 앉으면 이상해져. 저 형 때문에 내 크러쉬에서 크러쉬 됐잖아. 이상한 말 계속 해가지고. 타일러가 멀어지니까 잘하는 것 봐. 그러니까요. 응? 엄청 잘하잖아요. 이정원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기. 전염력이 아주 세. 그리고 나는 한국말이 이렇게 좋은 편이야. 좀 어렵다. 멘탈 가. 메리. 저 프로나운스 해봐. 메리 앤 메리. 메리. 야, 이거 어렵네. 뭘까? Two Marys. It's Mary, Mary twice. 이게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직감으로 딱 직관으로 풀어야지. 우리 그걸 놓쳤어. 놓친 거 같아요, 완전. 답이 영어야? 답이 영어야? 쌍마리. 알려줄 리가 없지. 어, 저거 왜 되게 쉬울 거 같은데 왜 안 되지? 그 군의관. 아미예요 혹시? 아미. 아미. 플러스. 정답. 군의관. 네? 아미를 섞어놓은 것 같고 플러스는 레드크로스. 약간 병원 의미인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 땡을 해도... 칠 거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사람 창피하게 하려고. 한 2년 해도 계속 당하시네요, 진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김지석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 걸려. 시도가 중요하니까. 그럼. 아, 형 커피 주지 말걸. Mary and Mary. 저 더하기예요, 저게? 더하기예요? 더하기인지만 가르쳐줘.
정말 꾸준하다. 어, 그러니까. 정말 꾸준하게 질문하시네요. 도하기 마우이 프로스 마우이. 누나. 누나. 눈은 마주쳐줘요, 진짜. 눈 마시면 사랑 받는 아들이에요. 눈 마시면 망각해질까 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냐. 커피 마시지 마. 진짜 마시지 마. 이제 커피 마시지 마. 다 마시지 마. 더한다는 표현이 뭐뭐 있지? 플러스. 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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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과 M을 더하면 뭐가 될까? 밀리미터가 되죠. 밀리미터? 올. 오. A랑 A 더하면? 건전지, 건전지. AA 사이즈죠. Batteries. 네. R과 R을 더하면? 구급차, 구급차. RR. RR. YY. YY. 아, 웃는 거, 눈물. 김지석이 눈물. YY. T자 경우 아니죠. 이러고 있다. 뭐만 쳐다보니 초점을 똑같이. 윈디 집중한다. 기대합니다. 아니. 오. 양을. 아, 어디를 봐야 돼? 오, 좋아. 소문자로도 써놓고. 그럼. 필기체로도 이게 미네소타의 방식이야. 야, 소문자. 소문자 써봐야 돼. 써봤지. 해보자. 안 써봤지. 소문자 써봐야 돼. 소문자 써봐야 돼. 소문자. 발상이 다르네. 네. 매. 소문자 훨씬 이쁘네요. 리. 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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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정답! 왜? 있었어? 나 정답! 나 있어! 내가 잘못 나도 있어! 이장원, 김지석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장원, 김지석 동시에! 하나, 둘, 셋! 썸머리!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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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썸머리야!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더하는 게 뭐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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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했잖아. 다 할 거라고. 동시에 정말 좋아. 괜찮은 문제라니까. 이 맛에 내가 방송하지. 이 맛에 내가 녹화. 아유, 맛있어요. 플러스를 썸으로 보고 있었어? 애드가 있고 썸이 있잖아. 썸이 딱 써놨구나. 깜빡한 거지. 이정원 씨도 썸이 딱 써놨구나. 썸은 엑셀로 밖에 생각. 저는 웬디 씨 말대로 소문자로 쓰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썸머리라고. 근데 그것도 떠올랐어. 있었어, 맞아. 소문자로 쓰니까. 네, 소문자로 쓰니까. 난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소문자로 쓰고 나니까 보였어. 아, 맞아요. 저도 소문자로 쓰고 보인 거예요. 그래도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진짜 중요한 역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넷플기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문제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야, 오늘 문제 많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심을 먼저 손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정답 외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긴장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펠로 몸 푸는 거 봐봐. 경쟁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공짜로 탈 수 있는 차가 남아도는 나라는? 정답. 오. 나. 정답. 아니, 여기 저 틀리면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와. 아. 오. 프리카. 프리카. 이런 거구나. 또 있나요? 또 있어요? 그치, 저런 문제 대박.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정답! 라미란. 정답! 라미란. 야, 라미란. 아, 라미란. 라미란. 라솔라. 괜찮네. 라미란. 성과 성이 만나면? 성과 성이 만나면? 성과 성이 만나면? 이성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정답! 이성! 아유, 그걸 주워 먹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성과 성이 만나면 정답, 민경훈, 두성. 정신하긴 하네요. 그 두성이 아니지만. 두성 아니에요? 진짜 캐슬. 어렵다. 그치요? 캐슬? 캐슬? 했었는데. 정답, 합성? 오. 합성? 성과 성이 만나면 뭘까? 쌩.
정말 일차원적이다. 샹! 두 개 합쳐서. 샹! 샹! 시오 두 개. 아, 정말 샹 아니야, 샹? 중성? 양성? 같은 성이 만났나? 종친? 가화 만사성? 정답, 반가성. 정답,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얄라. 연예인 이름인가? 그럼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진짜 연예인 이름 정도. 그러니까 성 그렇게 너무 들으면 에이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무릎을 칠 만한 성으로 끝난 사람? 어 정답. 어 정답. 참신해? 진짜? 진짜 또 이럴 거야. 또 맞췄어? 아 저 진짜 다 가져가. 조인성. 와 그러니까. 조인성이 뭐예요? 조인했다고. 아 성이 조인했다고? 야 연예인 이름이 맞아. 뭐 예제프가 너무 좋대지. 그지. 연예인 딱 맞았네. 네, 정확하시네요. 또 있어요? 어? 이게 뭐예요? 저런 문장 있어요? 너무 와이캐슬 생각나. 와이캐슬. 한성? 한성. 아이. 정답! 정답! 곡성. 네? 곡성? 왜? 왜? 왜 곡성? 눈이랑 눈이 지금 뒤집혀 있잖아요, 눈썹이랑. 아, 그래서 어. 눈을 뒤져보니까 곡이 나오고 캐슬 성. 오! 곡. 뒤집었는데 왜 곡이 나와? 눈 거꾸로 눈 글자가 가서 뒤집으면. 아, 뒤집으면? 야, 박혀 스타트 좋은데. 너 금반에 이제 잘 됐어. 야, 이 갈고 나왔네, 오늘. 이 갈고 나왔네. 어, 곡성 괜찮아. 어, 곡성. 아, 열받네, 슬슬. 더 없어? 개자리? 뭐? 개잖아 저거. 개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입을 개는 거야? 입을 개는 거 아니야? 입을 정리. 개불 아니 개불? 오. 오. 에이. 이 5만. 오. 5만. 5만 원이 뭘까? 상사입니다. 뭔 제목이구만. 뭔 제목이야. 저 꽁쳐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아, 확실해요, 진짜로. 제목이라고요? 정답! 어? 와, 맞췄어? 정답! 정답! 오만과 편견. 어, 나도! 아, 맞잖아요. 아, 오만과 편견은 내가 계속 공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만 알아요. 아, 그쵸, 맞죠? 딱 보니까 뭐 제목이야. 아, 이불을 펴고 있잖아. 우와. 아, 편, 이불 펴는 편. 오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톡 던졌는데 내가 톡 받았거든. 아, 스스깨깨다, 진짜. 재밌네요. 아주 그냥.